부산 MBC 창사 특집 생방송 음악 캠프. 오늘의 1위 후보 동방신진의 박상민, 오늘의 출연자 신승훈, 고현태, 노피디, 엄정화, 엠스터맥, 4월의 신인 도로치.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음악 캠프의 공유 한재입니다. 네, 4월 셋째 주 생방송 음악 캠프, 오늘은요 부산 MBC 창사 45주년 특집으로요 90분간 부산에서 함께합니다. 고우씨, 근데 여기가 어디죠? 아, 이곳은요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입니다. 영도조선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로서 세계 3대 조선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고우씨 어떻게 그렇게 부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 원래 고향이 부산 아이가, 니 몰랐나? 진짜가? 아, 한진 씨 사투리 참 어색하고 좋아요. 네. 자, 아, 부산 자 물어봐요. 아, 네. 그럼 고우 씨가 부산 사나이로서 화끈하게 부산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부산 자랑이요. 아, 부산에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세 번째는 저처럼 멋있는 경상도 사나이. 아, 부산 남자가 최고예요. 그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서울에서 볼 때는 공희 씨가 멋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진짜요? 아, 오늘 한진 씨 멘트 참 마음에 듭니다. 자, 어쨌든 네.
부산에서 90분 특집으로 함께하는 생방송 음악 캠프 오늘의 1위 후보 소개해 주시죠. 서울 셋째 주 음악 캠프 1위 후보입니다. 3주 연속 1위에 도전하는 동방신기, 그리고 새롭게 1위에 도전하는 박상민 씨입니다. 자, 동방신기 그리고 박상민 씨, 아, 꽃미남 5인방과 터프가이가 펼치는 대결입니다. 네. 결과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어떤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부산 바다처럼 화끈하고 시원한 가창력의 주인공 박상민 씨의 무대입니다. 해바라기. 바람 소리에도 가슴 글썽이나 봐. 그대일까 그대 보낸 미련일까. 기다림은 꿈속에서도 뒤척이나 봐. 떠난 그대 혹시 오는 건 아닐까. 함께 울고 웃어줬던 그대 못 견디게 그리운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치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돌아켜주지 못해서.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했어. 사랑은 늘 이별에게 빚지고 그 이별은 또 다시 사랑으로 되갚는 거죠. 그대가 준 추억 모두 나 여기 쓰고 갈 내 호소를 표방하는 솔플라워의 노래입니다. Hey. Kiss the kiss. Mama. Hey, yeah, yeah, yeah. 왜 혼자 울고 있니, baby? 꼬마야 네 이름이 뭐야? 아니야 약속했죠. 나를 데리러 꼭 온다고 했었죠, Mama. 차라리만. 점점 더 희미해지던 기억. So miss you mama who you are. But 이해하죠 그것이 인생인 것은 선택이란 건 없었을 거라 믿어요. 버려지는 아픔보다 버리는 마음이 더한 걸. Yeah, yeah. Happiness, 행복하길 너 apologize. 당신 위해 항상 기도해요. 걱정 마요, don't be cry. 원망해도 당신은.
한절로 세상은 나의 편은 아니란 건 아니진 알아 훌쩍 커버린 키만큼 마음도 자라죠 강하게 살 거예요 지금껏 왔듯이 그렇게 당신을 그리면 당신 위해 항상 기도해요 걱정 마요 Don't be cry 원망해도 당신은 언제까지 Mama love you so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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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 love you so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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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 miss you so high 이별은 멀었죠? 제발 그대 오늘도 눈이 있나요 한마디 생겼다더니 벌써 여러 번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내려왔죠 웃고 사던 담배가 또 생각나고 눈치 없이 눈물이 나죠 그대 어젯밤 연습했을 한마디 참 낯설겠죠 아프겠죠 믿기 싫은데 오늘은 날 잊어버려요 여기 오지 말아요 서글픈 그 말 내 가슴이 듣지 못하게 하지 내 안에 그대와 미안해요 내 사랑
나가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 번 다시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그대 위해 나의 사랑인 거예요. 너무 투명해 잘못된 사람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미안해 내 사랑아 고마웠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나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감히 받을 수 때문에 행복했어요. 울지 마요. 그대 잘 생각해봐요. 나쁜 일들만 가득했던 우리 다 잊어야 해요. 많이 부족한 나 이상은 그대 불안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그대 위해 나의 사랑인 거요. 꽃미남 밴드 버즈가 부산 여인들의 마음을 완전 뒤흔들어 놨어요. 아, 우리 한재 씨도 눈이 완전 하트가 됐어. 하트. 아, 그래 좋나? 좋다. 아참자 이제 우리 고구 씨가 좋아하는 여왕님 엄정화 씨가 8집 앨범의 두 번째 노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제목이 엄정화 씨 다워요. 에러스. 자 이어서 네. 요즘 주가 최고의 남자 음악 캠프 5주 연속 1위에 빛나는 태희 씨 그리고 상큼한 목소리 데일라이트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발라드의 황제가 부산에 떴습니다. 신승은 씨의 발라드 감미로운 발라드 기대하시고요. 자 여왕님과 황제 페어가 함께 나오시네요. 네. 자 어느 분부터 뵐까요? 먼저 여왕님 행차십니다. 제목이 에로스. 취해봐 나 입술에 좀 더 다가와 날 다쳐진 마음속에 누구를
자, 발라드 황제가 부산에 떴습니다. 오빠! 왜?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그댈 보내주네요. 오래전에 이별이었지만 그래요. 이제 사랑했던 그대 얼굴에서야만 생각이 나요. 하지 않아도 되지. 그댄 나를 잊었을 테니 나 혼자서만 이러는 걸 잘 알고 있죠. 두 번 헤어지는 일 나 혼자서 만든 아픔인 거죠. 와, 오늘 부산 팬들 정말 행운아요. 아, 왜요? 이 황제와 영원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고. 그럼요. 게다가 요즘 우리 둘이 MC계 킹카와 킹카로 통하고 있잖아요. 아, 예. 자, 계속해서 새로운 영원과 황제를 꿈꾸는 음악 캠프 이달의 신인들의 무대입니다. 네, 음악 캠프 이달의 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월의 신인 하은 씨, 3월의 신인 VOS, 4월의 신인 도로시까지 논스톱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 동방동생들은 왜 빠졌어요? 2월의 신인인데. 동방신기는 1위 후보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네 그럼 1월의 신인 하은씨의 무대입니다. 아프고 화나고 미안해.
속에서 굴하지 않는 저기 봐 해님도 우리를 보고 웃어주잖아 바람이 타고 서가라 함께 부산항을 뜨거운 열기로 채워줄 무대를 연출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매력 있는 뮤지션이죠. 솔로 앨범을 내신 김윤아 씨. 네, 그리고 야내 폭발적인 무대와 돌아온 댄스의 추정 콜드의 무대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먼저 존 PD와 R&B의 원조 디바가 만났습니다. 친구야. 와.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긴 밤이 지나도록 When the time is alright, it's the way to survive. 기다려
낙엽. 하지만 햇살은 저 높은 곳에 각자의 이상 오후에 모두 바쁘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가 사회가 이슈하지만 인간들의 꿈의 실수는 모두 겪어야지. 너무 재수 없는 직장 강타이 별 수 없이 아저씨 되는 게 뭐가 대수. 이 다음에 소주 한잔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우리들 얘기로만 긴긴 밤이 지나도록. When your spirit is so right, it's the way to survive. 기다려오던 그런 다른 이벤트. She 상과 이상 속에 아련한 추억에 너무 그립네. 친구들과 뛰놀던 그 동네 바쁘게 지내 온 나라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본 듯한 나의 옛 동네 찾아가 봤지. 친구들과 같이 너무 그리움으로 가슴이 뛰었지. 데자부 느끼고 추억의 자리에서 느끼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지면 소주병 나발을 물고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돈, 명예, 미래, 다이아말로 영원할 순 없어. 다이아몬드 같이 썸빙 Never change out. 순이 소피니 Let's party 인생 끝날 때까지 Come on. 우리 때 얘기로만 긴긴 밤이 지나도록 세월이 지나도 잊지 말자고 약속했잖아. Don't stop. 영원토록 변치 않는 To the top. 그럼 지금 같이 갈래. Uh-huh. 세월이 지나서 Yeah. 시절 같을 순 없으리. 오 이제 밖으로 가도 가끔 전화를 해보고 싶어. 이제 뭘 하더라도 그때와 같을 순 없으리. 오 이제 밖으로 가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이제 뭘 하더라도 그 시절 같을 순 없으리. 오 이제 밖으로 가도 가끔 전화를 해보고 싶어. 이제 뭘 하더라도 그때와 같을 순 없으리. 오 이제 밖으로 가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친구야 바다를 닮은 그리움의 목소리 김유나의 야상곡.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맘 사겨 주 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만 태우네. 꽃잎 흩날리던 눈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만 태우네. 꽃이 지네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 사겨주려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우울한 세상을 향한 경고 예! 들어봐! 앞만 보며 뛰어온 세상 나 두려움 없이 거친 바람을 헤치고 태양을 향해 시련 따윈 젊은 마야 마을 다 꺾을 순 없다 속에 나는 지쳐
시끄러운 소식뿐이야. Yeah. 역시 코요태. 네. 아, 날로 깜찍해지는 신지 씨. 아, 오늘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네, 부산 MBC 창사 45주년 기념 90분 특집으로 한진 중공업 영도 조선소에서 함께하는 생방송 음악 캠프. 자, 이제 세 팀의 무대가 남았죠? 아, 예. 자, 2집 앨범에서 실력파 밴드 이미지를 완전히 굳힌 MC 더 맥스가 화려한 라이브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음악 캠프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네. 서태지의 스페셜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요. 13년 대선배와 대결을 펼치는 동방신기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동방동생들 긴장되겠습니다. 상대가 너무 터프합니다. 네. 자, 먼저 MC 더 맥스의 무대입니다. 그대는? 눈물겹다. 내게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었죠. 눈물 겨운 기다림을 아는지 나 처음 그대도 많이 힘들 거라고 눈물 겨운 착각 속에 나 살고 있었죠.
Yeah.
하루는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e,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고 채우고 싶어. 아침적인 구적인 노래 속삭임에 내 꿈속에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일기장이 되고 싶어. 알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 너 몰래 Baby, 네가 주는 맛있는 후유와 부드러움 이 품 안에서 움직이는 전나라도 너의 귀여운 입맞춤에 나도 몰래 질투를 느끼고 있었나 봐. 첫 번째 갤럽 리서치 점수입니다. 두 번째 방송 출연 점수입니다. 마지막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최종 집계 결과입니다. 4월 셋째 주 생방송 음악 캠프 1위는 동방신기. 아, 축하합니다. 자, 부산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셨어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우선 여기 부산까지 왔잖아요. 저희 부산까지 왔는데 우선 오늘 공연할 때부터 참 느낌 틀렸어요. 이제까지 저희 항상 역시 도와주는 스태프분들과 또 이수만생 김경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부산 가시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 준비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4시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e.
따스히 벌기는 내 품에 감싸고 채우고 싶어 한 주저인 그저인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내 품속에 괴물도 영웅! 내가 없는 너의